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도 또 환자분들 이게 유용할지 상처 소독에 하나의 제품을 테스트하려고 이제 샘플을 나온 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 워터바이오 뭐 땡땡땡 뭐 그런 제품인데 용도는 그 피부 이게 소독제라고 해요. 근데 이걸 바르면 뭐 고무 코팅이 되는 것처럼 그 마치 그 뭐지 그 파라핀처럼 피부에 딱 파라핀 그 물리치료 하는 거 있잖아요, 촛농 그런 것처럼 아주 얇게 피부에 딱 코팅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성분도 있어서 소독도 되면서 방수도 된다고 하네요. 방수. 그래서 그게 진짜로 됐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유용하면 환자분들께 이제 권유도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전에 이제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붓펜이죠. 이걸로 손이랑 이제 발몇 군데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 위에 그저 워터바이오 땡땡땡을 발라보고 뭐 내일 샤워할 때 어떤 진짜로 방수가 되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 붓펜으로 여기 제가 주로 수술하는 부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다가 이제 칠하고 혹시 몰라서 이제 손에다가도 이렇게 한두 군데 선을 그은 다음에 말려서 저걸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워터바이오 땡땡땡. 안에 양상은 약간 액체가 들어있는데 약간 찐득한 액체 같아요. 젤리처럼. 그래서 이걸 한번 발라보고 느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건 일회용 제품이고요. 막 흐르는 거네요. 좀 젤이긴 한데, 젤 같기는 한데 약간 흐르는 젤 같고요. 마치 느낌이 약간 찐득찐득하네요. 이게 이제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칠했고, 이게 이 찐득찐득해서 마르는 데는, 건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조되는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 완전하게 마르는 시간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살짝 끄고, 군데군데 다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인데, 이거 다못 칠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용량이. 어휴. 일단 여기에 넘쳐나는 거를 여기에 이제 발랐고요. 발랐고 남은 걸로 갖다가 이제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 지역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르면서 약간 하얀 빛으로 필링 코팅이 이렇게 변하죠. 변하고 여기도 마르면서 약간 하얀 빛으로 변하고 우윳빛으로 여기도 이제 마르면서 약간 우윳빛으로 변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번진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이제 막 칠하면서 생긴 거고요. 여기도 막 칠하면서 여기는 좀 모자라서 덜 칠했고, 아이고 여기 찐득하, 아이고 묻었다. 여기 칠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완전히 굳은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유용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깜빡이고 일하다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요. 지금 바르고 나서 30분 지났는데, 아까도 제가 20분 좀안 됐을 때 체크했을 때도 좀 거의 말라있긴 했는데요. 한 20, 30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뭐지? 마우스 패드, 고무 패드를 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네요. 이것도 고무 패드를 만지는 느낌. 뭔가 이제, 이 상처 위, 이게 그림 위로 뭔가 이제 얇은 고무가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내일 샤워를 해봐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아까도 발려다 말아서, 그리고 이 손등도 지금, 뭐가, 근데 이제 강력 본드를 붙였을 때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무슨 얇은 고무막이 도포되어 있는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라핀, 촛농이죠. 파라핀이 붙어 있는데, 약간 신축성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완전 매끈한 건 아니고 약간 끈적인다기보다 그런 느낌은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문지르면, 곰팡 벗겨지시지, 벗겨지기는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한 두세 번 바르면, 이렇게. 이 느낌, 와, 이 느낌이구나. 그죠? 곰막. 두세 번 바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알코올 성분도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진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소독은 안 해도 된다 그러네요. 이대로, 이제 샤워할 때, 샤워해보고, 퍼지는지 확인해보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 시카 클리닉인가?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대로 그냥, 잘 보관을 했던 걸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놔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거 이제 뗄 때, 일단 요것만으로도 방수가 되는지도 확인하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뗄 때, 혹시, 제 워터바이어 땡땡땡이 붙인 게, 같이 이거랑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붙였는데요. 보니까, 예. 여기 그대로 붙어 있네요. 즉, 얘는, 이렇게 해서 붙여도 방수도 되지만 얘가 조심해서 뛰니까 아까도 여기다가 붙였던 워터바이오 스킨 여기 아까도 표시난 거 보이시죠? 요거는 그대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혹시라도 이것만으로도 방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떼어볼까요? 조금 이거 띄고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붙인 지 붙이고 일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샤워하면서도 하겠지만, 보니까, 예, 괜찮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워터바이어 스킨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워터바이어 스킨인가,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아마 방수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 한번 떼볼게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예, 워터바이오 스킨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만약에 내일 요대로 샤워를 해보면서 요것들이 다 이제 방수가 되는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방수가 되는지 확인할 거고 만약에 방수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요거 요 워터바이오 스킨 그리고 방수 드레싱 제제 그리고 요런 이제 피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실링건 패드 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하루 이틀 2~3일만 지나도 바로 샤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샤워하고 아침에 일찍 샤워하고 그때 다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차입니다. 어제 이제 이 워터 바이오 땡땡땡, 이게 뭐지? 이 접착력이 피부에 붙는 접착력이 시카 클리닉 이 실리콘 패드하고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뗐다 붙였다 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름이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밤새 붙어 있었던 거고요. 떼보니까 그죠? 이 워터바이오 스킨 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고 이거는 제가 밤에 자다가 막 이불 안에서 비비다가 여기는 제가 떨어진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대로 있는데 한번 떼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붙인다고 해서,
워터바이어 스킨이, 워터바이어 땡땡땡이 피부에서 떨어져서 요게 묻어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요 상태로 이제 샤워를 해보겠습니다. 샤워를 해서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예, 이런 한쪽에다 놓고. 예, 이제 샤워를 했는데 보시면 이 겉에 필름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뭐지? 잉크는 그대로 있고, 살짝 뭐 번져 보이는 건 이거 칠할 때, 오토바이 땡땡 칠할 때 이제 이렇게 수성이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예, 이 필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필름이 샤워를 했으면 그렇지. 여기로는 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필름을 한번 벗겨볼까요? 한번. 강하게 문질러니까, 아, 이게 벗겨지네, 이렇게. 이 애기, 이 본드 자체가 이 필름이 이제 벗겨져서 나올 정도로, 괜찮습니다. 접착력이. 예, 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는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던데, 이 필름이 이제 피부를 덮어서 상처 부위에 이제 방수가 되게, 그런 효과를 괜찮은데,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필름을 벗겨볼까요? 제가 다음에는 이거를, 네, 이렇게, 이야, 이렇게 필름이 됐거든. 어제는 이게, 이게 뭐겠지? 수성 팬이 통째로 피부에 칠한 게 이게 원래 잘 안 벗겨지는데, 이쪽에 오히려 묻어나올 정도로 접착력은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이 샘플을 하나부터 여러 군데를 하느라고 이게 되게 살짝 칠하느라고 얇게 칠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안 칠했던 거죠. 이 아래만 칠했죠. 이렇게 안 칠한 데는 이렇게 본 적 있습니다. 여기만 살짝 칠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죠. 이 아래만 살짝 칠했던 데는 얘가 벗겨져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씌한 데가 태어나죠. 이거 샘플을 다 구해서 조금 더 두껍게도 칠해보고 해봐야겠네. 이렇게 바이오 필름. 마지막 발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처음에 두껍게 칠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좀 더 칠하면 거의 뭐 방수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차 테스트는 이거 잠깐만 요거 여기 또 좀 떼보겠습니다. 여기를 물론 이제 방수가 됐기 때문에 상처로는 물이 안 들어가고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하나 더. 예. 이거는 마치 피부 벗겨지는 것 같네요. 피부, 뽕을 벗겨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워터바이어 스킨. 어제 붙여놓은 게 벗겨진 거고요. 접착력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피부에 텐션이 가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스킨보트 역할도 우리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피부 봉합사 역할도 그런 짐작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차 테스트는 방수와 어떤 뭐 편리성 그런 테스트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단, 딱 하나 단점이 지금 있다면 이게 완전히 건조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 30분 정도. 그거야 뭐 본인이 조심, 처음에만 20, 30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거를 한번 덧칠 해봐가지고 이 바이오 필름, 이 필름이 조금 더 두껍게 되면 확실하게 보장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방수, 샤워, 그리고 이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면은, 요거 예전에 테스트를 했었죠. 요거 실리콘 패드, 시카크리닉, 시카케어 이런 제품들을 위에다가 워터바이오그를 한 다음에 위에다 따가면, 이거는 샤워뿐만 아니라 목욕도, 장시간 목욕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좀 의견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테스트는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